김종혜 작가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두 화가입니다. 붓 대신 손가락 끝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두화. 작가는 20여 년 전 찰나의 우연으로 지두화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장작불을 이렇게 떼고 있었을 때 그 장작이 타고 남으면 숱이 생기잖아요. 근데 숱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시커먼 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종이에 좀 그려봤죠. 이렇게 그림을. 지두화의 매력에 빠진 지 20여 년. 숯, 목탄 등 물기 없는 재료들을 캔버스에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늘어나는 만큼 작가의 지문은 달고달아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요. 그 아픔을 이긴 작가의 예술 열정은 모노톤 지두화라는 자신만의 세계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를 따라 지두화의 신비함을 만나러 가봅니다. 이곳은 카페 바로 위층에 자리한 갤러리입니다. 광주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여 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작가가 직접 꾸린 공간입니다. 갤러리를 가득 채운 30여 점의 지두화. 두 가지의 색으로만 표현된 작품들이지만 그의 작품들은 흑백을 넘어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작가의 지두화에서는 작품 외에도 눈여겨볼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작가가 오랜 고목을 이용해 직접 짜맞춘 액자입니다. 김종혜 작가의 작품에는 이렇게 작가의 남다른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가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독특한 갤러리 구조입니다. 눈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멋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탁 트인 공간은 눈으로만 훑어보기 쉽죠. 여러 개의 방에 직접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작품을 모두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찾는 이가 갤러리에 더 오래 머물며 작품과 소통하길 바라는 김종혜 작가의 마음입니다. 크리에이티브죠. 그러니까 창작 공간, 창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배우러 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그 좋은 충격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붓을 대신해 남들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캔버스를 만나는 지두화가 김종혜. 손끝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의 예술 열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것,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김종혜 작가. 그의 예술 공간이 문화광주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공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욱 풍성한 문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